마스타즈에서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는 김병관입니다. 보컬 성진웅입니다. 이번에 드라마 함진웅입니다. 마스타즈에서 기타 치고 있는 김동빈이라고 합니다. 나의 음악은 블랙핑크다. 칠 같은 블랙과 발랄한 핑크가 동시에 공존할 때 핫핑크. 천만이 초고 김대진과 하는 마스타즈는 오늘도 뭐 사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. 많이 저의 사랑을 들어주세요. 거창하거나 복잡하거나 뭐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는 모든 걱정거리에 시작되는 서로 사람 간의 인간 관계에서 오는 복잡 미묘한 감정들 중에서 사랑을 많이 다루고 있는 밴드입니다. 첫 번째 질문. 락밴드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참 21세기에 이런 질문을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? 일단 잘생기면 좋을 것 같고. 밴드를 하면서 얻는 것 중 가장 좋은 것은? 사실 지금 뭐 얻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고요. 음악을 하시면서 영감은 어디서 얻으시나요? 이 세상의 모든 인간과 이 혼란한 세상 여러분이 저의 영감입니다. 부산 인디밴드의 닮은?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희가 부산의 락스타입니다.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서울에 이제 방을 잡으려고 생각 중입니다. 좀 있으면 서울 밴드가 되겠죠? 네, 이 사진에 핸드사인 V인데요. 언젠가 제 친구가 저한테 보내온 사진입니다. 저희가 스펠링이 원래 바스타즈는 B로 시작하는데 저희가 V로 묶었어요. 저희를 상징하는 사인입니다. 그 어릴 적부터 밴드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가슴이 막 뜨겁게 끓 때도 있고 일단 멋있잖아요. 다음으로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부럽고 뭐 음악과 거의 같은 수준 혹은 그 이상이 되는 뭐 저를 항상 지지해주는 가족. 결식하면서도 좀 낡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게 제 스타일이기도 하고 이게 동시에 바스타즈의 스타일이 된 것 같습니다. 어르신들한테 많이 들은 얘기인데 인생은 눈 깜짝할 새라고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인생은 짧다 열심히 놀자 라고 생각합니다.